강 변호사. 네. 그런데 지금 경찰은 이 여러 가지 강 원장의 과실 여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의사협회에다가 이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죠. 그런데 유족은 여기에 크게 반대를 하고 있죠. 네. 아무래도 뭐 아시다시피 의료 소송이 또 환자 입장에서 힘들고 또 불신을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료 과실이 있나 없냐 여부에 대해서 경찰 조사라든지 네. 법원의 재판에 이제 판사에게 제출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자료 자체를 또 의사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전문직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 같은 의사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또 학벌, 지연 이런 것들이 의사 업계가 그렇게 또 넓은 건 아니거든요. 뭐또 같은 대학 동문일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삼성병원에다가 진료 기록 감정이나 이런 걸 맡겼을 때이 의사 자체가 또 삼성병원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의사일 수도 있고 이렇게 겹치는 것들이 많다 보니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불신은 좀 그러면 강한데. 지금 유족 측은 어디로 가자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유족이 오히려 이제 얘기하는 거는 완전히 의사들의 그 이익을 대변하는 의협이 아니라 예. 지금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중재원. 중재원 예, 거기는 같은 뭐가 다르기 데다 때문에 이게. 글로 가자고 합니까? 여기는 지금 보면 아무래도 중재를 하는 곳이니까 의사들의 이익만 대변하면 안 되니까 예. 의료전문 변호사도 있고 현직 검사도 있고 시민사회, 소비자, 환자, 단체 이쪽에서도 사람들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유족들이 이 주장은 좀 잘못된 걸로 보입니다. 왜 아, 그런가 그래요? 하면, 이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만들어진 취지는 뭔가 하면, 예. 법원에 재판을 가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절차도 복잡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중재를 통해서 빨리 끝내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이 감정을 누가 하느냐에 관한 것인데, 지금 의료분쟁조정원의 감정은 누가 하는가 하면, 의사 전문의 자격 따고 나서 2년 이상 경과한 사람, 네. 변호사 자격 취득 4년 이상 경과한 사람, 또는 소비자 단체에서 2년 이상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감정을 하거든요. 예. 그렇지만, 의료 사고에 관해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결국엔 그 해당 분야의 의사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는 예. 것이지, 변호사나 소비자 단체에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는 예. 없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의사들이 결정을 하되 그 사람들의 의견을 참고한다고 돼. 아니, 근데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법에는 감정위원들이 구성 자체가 그 전문의, 치과의사, 한의사, 변호사, 소비자 이런 사람들로 감정인이 돼 있고요. 근데 저 예를 들어서 변호사들 보고 감정을 하면 감정 못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그 과실을 밝혀내는데 쉽지 않고 결국에는 만약에 이 의사가 서울대학 출신이다. 그러면 뭐 타 대학 출신들이 많이 있는 그 병원에 대학병원에 그런 데 보내서 하는 것이 정확하게 나오지 지금 그 정확한 감정 결론 나오기도 어렵거든요. 근데요, 그래서 이게 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알겠습니다. 예.